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우리 매니아님 댁입니다. 매니아님 댁에서 지금 우리 다육이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매니아님 댁에 벌써 몇 번이나 왔는데 자, 여러분께는 영상에 지금 두 번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젖혀도 돼요? 예.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 여기 또 저기 있어 다? 이렇게 다 해놔. 이야 여기는 구역이? 뭘로? 뭘로만 여기 다 있네. 다른 것도 있는데 뭘로가 제일 많아요. 어 매니아님 댁 매니아님 혹시 거리대 언제부터 나왔어요? 2월이요. 2월? 응. 엄청 빨리 나왔다. 2월. 냉이 안 입었어요? 한 번도? 겨울에도 좀 춥게 관리를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여기는 지금 해가 얼마나 들어요? 여기도 이 바깥 거리대는 거의 비슷하게 거의 9시에서 4시? 뭐 3시 반, 4시 이때까지 햇빛이 들어요. 3시 반, 4시 이때까지? 네. 어, 햇볕은 그럼 되게 좋은 거예요. 햇볕 지금 네. 이 정도면 되게 좋고. 동남향이고 앞에 좀 트여 있어서 네, 막히는 맞아요. 게 맞아요. 막히는 게 없어서 네. 바람도 좋고 해도 좋고 세상에나 여기는 모노랑 파랑새 있네. 파랑새 저거 이뻐요. 저 오래됐어요. 근데 얘가, 나는 웃자라지도 않고 새끼도 안 나오고 그냥 파랑새 새끼 웬만하면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안 커. 아 그대로 있다고? 네. 아 그래도 있잖아 저기 뭐야 문제가 없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그쵸? 생각해야 돼. 진짜. 그러면 요 먼노 지금 여기 군생 몇 뒤야? 육두군생 먼노 있잖아요. 네. 육두군생 먼노 쟤는 언제 들어왔어요? 얘가 작년이에요. 작년 어디 갔니? 없어졌네. 먼노는 이름표도 잘 없어. 사실 먼노 먼노. 아 그래. 아니 그리고 잘 알잖아. 얘는 먼노는 우리가 알잖아. 8월인가 9월에. 네. 네. 몇 두짜리를? 원래 이만큼? 원래, 예. 원래 5두를? 예. 그것도 이것도 하나 뽑아왔죠. 박스에 있는 거. 우리 매니아님 너무 잘 알아. 여기 그 박스 내릴 때 1번으로 네. 가면 진짜 득템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아. 이랬는데 많이 다져왔어요. 아 그러면 그때 살 때 완전 애기처럼 예. 이파리가 막 예. 위로 막 올라와 있었어요? 그냥 두수 많은 걸로 신기하지 않아요? 네, 맞아. 진짜로 진짜 미친 애처럼 얘가 이파리가 막 너펄너펄 했던 애들이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짤뚱해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하고 이쁘다니까. 몰로 두 개 근데 봄에 갔어요. 올 봄에 먼노 두 개? 증상이 어땠어요? 그 말씀하신 그거 같아요. 줄기 썩은 뼈? 그치 무름병 말고.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이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내가 이상해 보니까. 불안하죠. 만지니까 부부부부부부. 맞아. 애가 지 혼자 있잖아. 뜬금없이 예뻐지면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아, 약간 이런 색으로 더 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설레이는 핑크색이거든. 그래서 쌍두인데 한쪽만 그러는데 결국 네. 파보니까 양쪽 다 그래요? 네. 아, 근데 먼노는 줄기 썩은 병이 좀 자주 오고 네. 제삐곰팡이도 자주 와요. 제삐곰팡이도. 왜냐면 제삐곰팡이 안 왔나 보다. 제삐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줄기만. 줄기 썩은 병만? 난 그저 접대도 봤지만 나 저 먼노 철화를 저렇게 큰 데다 심어놓고 내가 진짜 가뜩이나 지금 좁아 죽겠는 거리대에 저렇게 큰 자리에다 얼마나 욕망이 가득했으면 지금 너무 귀엽다고요? 새끼 낳는 거? 아, 쌩얼이 막 터지고 있잖아. 조그맣게 나와있고 귀엽더라고요. 네, 지금 막 쌩얼이 막 터지고 있어. 아니 근데 저기 쌩얼 터지는 게 원래 쌩얼이 터졌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터지고 있었어요? 원래 여기 이제 쌩얼이 있고 네. 요만큼이었어요. 요게 다 없었던 거고요. 요렇게만 있었던 건데 네네네. 이게 다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게 이제 이만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나. 그럼 제일 오래된 몬노는 혹시 어떤 거예요? 제일 오래된 몬노는 이거예요. 아, 제 네. 그래 포스가 네. 포스가 그래 오래된 것 같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환엽이 좋더라고. 그치. 통통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해요. 이런 거. 맞아. 이게 너무 이쁘지. 예, 이번에 이게 데리고... 약간 변이감도 있는데? 어, 그래요? 네. 데리고 왔는데. 네. 아, 약간 몬스터 변했어요. 약간 흙이 자, 약간 밭흙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화분가 아 그러게 네. 우리가 이런 풀분을 꿀을 봐줄 수 있는 건 초보들은 못 봐줘요. 네, 초보 다육만 때는 근데 봐줄 수 있죠. 이제. 여름 지나고 해줘요. 여름 지나고 네. 두 개 가고 나니까 이렇게 통통한 거 만나는 게 또 쉽지 않고 가격도 좋죠. 얘는 뭐야? 얘도 그때. 그냥 원로를 파셨는데 여기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얘는 좀 금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다른 애들도. 그래서 되게 호강한 얘는
햇볕도 직광 안 주고. 그치. 직광 주면 없어져. 네, 네. 탈까봐. 그치, 그치, 그치. 네. 지금 얘도 못노예요? 예, 얘도 몰라요. 얘 색감 너무 이쁜데? 네, 여기 애기도 하나 나오고 있어. 어머, 어머. 얘는 아픈 것 같지 않아요? 얘는 아프지 않아. 네. 아프지 않고, 네. 그냥 색이 예쁘게 잘 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픈 애는 보니까 확실히 생장점 까맣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묘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다육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건강한 다육들은요, 진짜 깨끗해요. 네, 맞아요. 색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진짜 깨끗한데, 아픈 애들은 묘하게 까만 게 점점이가 있고, 내가 그거 알아. 아는데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야. 이 자연적인 현상이겠지만, 이래도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아. 그거는 아픈 거야, 아픈 거. 자,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자, 매니아님 지금 여기 안쪽에, 여기 해가 좀 들드네. 여긴 해가 언제 드나? 얘는 아침에만 들어요. 아침에만? 아침에랑 이제 서쪽으로 해 넘어갈 때. 아, 그때? 예. 그때 이제 낮은 해가 이제 들어오겠네. 얘가 진짜 신기한 게 그냥 외두였거든요? 어머! 근데 이렇게. 새끼를? 새끼도 이런 식으로 보라색을 입고 나오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도대별? 아오. 네. 그래, 도대별 그거 했었어. 그럼 이게 외두였었어요? 네, 외두였었어요. 요 정도 되는 그냥 외두였는데. 오늘 날 이렇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많이 컸다. 네. 근데 얼마나 키웠더니 이렇게 자구가 나왔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1월 5일. 1월 달인데 그때 왜 들어왔다 자구가 이렇게 텄다고? 이것도 얼음땡하고 있다가 3월 초에 이제 조명관 사면서 빵 갑자기 입장이 막 쭉쭉쭉쭉 길어지더니 얼음땡하다 갑자기 이제 뻥 터지더니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얘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얘 뭐예요? 아델? 아니야.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이라고요? 네. 이게 하엽도 잘 생기고 좀 예민한 샤인머스켓이 되게 원래 납작 딱 붙어 있고 이런 애들 아닌가? 근데 샤인머스켓. 그래요? 쉽지 않더라고. 그렇네. 쉬워 보이지 않네. 네. 아, 나도 얘 분갈이 안 했어. 그냥 그 화분에 냈었어. 얘네 두 개는 저기 나갔다가 화상이에요? 네, 여기 이 화상. 이게 뭐예요? 애터글로우예요? 아니요. 골든글로우? 벨타나. 벨타나? 얘만 애기여서 그런다면 나머지는 좀 괜찮았는데 네. 물 좀 들여보겠다고 과하게 내놨더니 화상이었어. 귀엽다. 얘는 뭐야? 슈가베이비. 슈가베이비? 얘도 요만했었어요. 그냥 그 종자포트 있잖아요. 우쪽으로. 근데 이것도 봄에 이렇게 빵 터지더니 진짜? 막 애기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게. 한번 이제 그 달궈져서 입장 짧아서는 예뻐져봤으면 좋겠는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3월 9일이구나. 커진 게 어디야.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일단 키워야 돼. 이게 다육이가 한번 굳어지잖아요. 등치 크기 힘들어요. 매니아님 그 저기 아까 그 파랑새 있잖아. 네. 내가 봤을 때 걔가 등치가 크기가 힘들어. 걔 등치 키우려면 그랬어요. 등치 키우려면 목대를 잘라가지고 새 뿌리를 받아서 확 그렇게 키워야 걔는 돼. 목대도 좀 두꺼워요. 얘가 묻어버려서 그렇지. 그냥 안 크나 봐. 저기 살구미임금 얼마나 키웠어요? 거의 초창기예요. 초창기. 색깔 예뻐. 네. 저 살구미임금 저렇게 색깔 내서 키우기 쉽지 않아요. 분갈이 해줬더니 이번에 통통해졌어요. 그리고 살구미 임금이 목대가 막 나오거든요. 잘 안 큰다고? 제 목대 막 나와요. 내 거는 조금 안 크더라. 아무튼 그래도 안 죽고 저렇게 색도 예쁘잖아. 3년? 오. 2월 영상에도 나와요. 얘도 그때도 아마 그때도 저렇게 예뻤을 거야. 근데 이 꼬지들은 뭐예요? 아, 여기 새들이 와요. 그래서 새들 오지 말라고. 새들 오지 말라고? 여기 옛날에 안 꽂아놓고 그냥 놔뒀더니 네. 화분 채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쪼갖고 놀다가 떨어뜨린 거죠. 밑에 쳐들어 봤는데 없어? 안 보여갖고 아무튼 그렇게 보내고 나서는 이놈 새끼들을 새새끼 새새끼라고. 아, 너무 웃겨. 옛날에는 새소리가 그렇게 좋았다는데 지금은 새새끼라고 부른대요. 너무 웃기죠? 저 나비도 안 좋아해요. 나비도 해충이거든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나비 알라면 끝이야. 그 목대에서. 나비 오면 막 손으로 쫓긴 하는데. 그리고 사마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벌처럼 이런 애들 말고는 다 해충이야 나는. 다 싫어 이제. 얘는 그래도 파랑색 그래서 너무 안 커서. 이거 군생이에요. 그러게. 7톤가 그래요. 와. 그래서 얘도 지금 그냥 이 풀분에서 이제 밖에서 키워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풀분을 허용하는 때가 되면은 뭐냐면
왜 분갈이를 다육이를 키우면서 분갈이하면서 그 재미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육이 자체를 조금 기다리면서 키워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겨야 풀분을 이게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풀분 다 없애버리고 빨리빨리 화분에다 분갈이 이쁜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못 견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매달아서 키우는데 되게 잘 크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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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 키웠던 거예요. 풀분에. 그 뭔 성형? 성형? 네. 근데 이게 진짜 나팔나팔 오두인데도 오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입장이 길었는데 이게 이제 한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게 이렇게 이뻐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여기도 잘 끄는 거예요. 이것도 막 이제 맞아. 와인 피치랑 이제 다 매달아. 맞아 맞아. 근데 오히려 바람이 잘 부니까 잘 크고 뿌리 활착도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제 흙도 되게 이제 가볍게 쓰려고 우리가 애를 쓰거든요. 이때는 여기는 이 밑에다가 마사토 굵은 걸 안 넣고 네. 휴가토? 맞아. 네, 휴가토를 좀 많이 여기 지금 라울 나왔잖아요. 네. 자, 매니아님 라울 여기다 왜 넣었어요? 나도 라울도 꼭지점 좀 찍어보자. 내 라울도 색깔은 안 나와도 되니까. 색은 안 나와도 좋으니까 꼭지점이라도 좀 찍어보자. 아니 내 거리대에 라울 있잖아요. 네. 내 것도 걔도 그래. 걔도 지금도 초록색이야. 향기는 안 맡아도 되니까. 향기는 좀 안 나도 되니까 꼭지점이라도 찍어보자. 라울이 그러고 보니까 라울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아 근데 막 유튜브 보면은 막 이쁘잖아. 핑크라울 보면 막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안 돼 나. 맞아 맞아. 너무 예쁘지.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오늘 아침에 내 라울 보면서 구박했는데 넌 도대체 언제 이뻐지냐 막 이러면서. 그렇구나. 알겠어요. 자 여기도 지금 벌써 1부예요. 다 저것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듯 마지막 또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세 번째예요. 자 여러분도 보시면서 야 나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매니아님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봐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안녕히 계세요.